자, 호동이 형의 1번 동생 P.O. 대주분들이 P.O야, 너 오늘 드라마 찍고 왔어? 아침에. 진짜? 그러면 박보검 씨한테 우리 아는 형님 녹화한다고 얘기하고 왔어? 자랑하고 왔지. 뭐래? 나 아는 형님 녹화한다고. 진영이니까. 자기들 나오고 싶다고 하더라고. 에이, 진짜? 야, 그래서 혹시 보검이 너 나갈 때 나 덜덜이로 한 번 더 껴달라고. 너무 팬이래. 자기도 나오고 싶고. 송혜교 씬 뭐래? 맞아, 맞아. 송혜교 선배님이랑 마주치는 씬이 내가 많이 없어. 송혜교 선배님이랑. 근데 이제 마주치는 씬이 딱 있을 때 그 전날부터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긴장하지 말고 딱 가서 잘해야겠다. 딱 내 거 준비한 거 딱 잘하고 와야겠다. 그래서 딱 가서 딱 들어가서 이 사람 TV에 나온 사람 아니야? 이렇게 하는 건데 나 그거 봤어. 이렇게 들었다 해서 이게 살짝 웃어주는데 그냥 같이 웃었어 나. 진짜 그냥. 그래서 이 사람 TV에 나온 사람인데 근데 웃었어. 그래서 너도 바로 NG. 자 피오 가자. 그럼 이제 내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볼게. 오케이. 내가 한때 호동이가 했던 말 때문에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. 고향 내려가라.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? 내 말 때문에 힘들었대. 아, 고민에 빠졌대. 힘들었다는 얘기 안 했어. 나 피오야. 가수 할 거면 가수하고 예능 할 거면 예능해. 나도. 그러니까 이 노선을 잘 잡으라는 거지. 이도저도 아니게 망가질 거 확실히 망가지고 안 할 거면 가수로 가. 맞지? 땡! 피오야. 그 블락비 그만둬라. 네 혼자 해도 되는데 뭐하라고 블락비 하고 있냐? 정답 아니야? 정답 아니야? 그건 애들 얘기네. 정답하며. 이걸 정답하며. 나 가는 거지. 땡! 테러는 당하신 거야.